안녕, 연습하는 가정대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책의 제목은 난 잠만 자는 걸? 예요. 읽어드릴게요. 난 잠만 자는 걸? 숲속에 심술꾸러기 곰이 살았어요. 곰은 틈만 나면 다른 동물들이 괴롭혔어요. 뽀닥뽀닥! 이 곰은 틈만 나면 다른 동물을 탁 괴롭힌대요. 봐봐요, 아프겠다. 이거 알아요? 여기에서 집중도 맞추려는 장면도 있어요. 또 겨울이 왔어요. 동물들은 모두 겨울잠이 자러 갔어요. 드르렁드르렁 곰도 겨울잠이 잤어요. 이건 여? 여우는 겨울잠 안 자나? 여우네? 드렁드렁. 봄이었어요. 아, 잘 잤다. 곰은 기지개를 켜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곰은 오줌싸게 곰 엉덩이에 불이 났다. 누가 벽에 장식 써놓았어? 응? 내가 오줌싸개라고? 뭐? 불이 났다고? 곰은 성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씩씩. 누군지 찾기만 해봐라. 곰은 흉을 본 동물들이 찾아 나갔어요. 여기, 곰은 오줌싸개, 곰 엉덩이에 불이 났다. 곰 화나겠다. 꽝꽝꽝! 개구리 너 와봐! 곰이 발이 그러면서 개구리를 불러냈어요. 누구야? 개구리가 눈이 비리면서 나왔어요. 내가 벽에다가 나를 오줌싸개라고 써놓았지? 곰이 씩씩댔어요. 아니야. 난 겨울 동안 여기서 잠만 잤는걸? 개구리가 펄쩍 뛰었어요. 그럼 누가 내 흉을 봤지? 곰은 머리를 갸웃했어요. 맞아! 뱀일 거야! 내가 꼬리를 묶어 버린 적이 있거든. 곰은 뱀을 찾아갔어요. 뱀아! 내가 벽에다 내 욕을 썼지? 곰은 돌 틈에 대고 소리쳤어요. 아, 졸려. 난 겨울 동안 여기서 잠만 잤는걸? 뱀이 고개를 졸레졸레 흔들었어요. 돌 마시면 진짜 아픈데. 이제 고정 잡지네. 그럼 누가 내 흉을 봤지? 갸웃갸웃. 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맞아! 곰은 투치일 거야. 내가 막대기로 꾹꾹 찌른 적이 있거든. 곰은 곧 시도제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벽에다 내 욕이 썼지? 곰이 고슴도치에게 소리쳤어요. 아, 무슨 말이니? 난 겨울 동안 여기서 잠만 잤는걸? 조움찍기가 핫본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연못 속에서 남새가 기어나왔어요. 맞아, 남새일 거야. 내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적이 있거든. 곰이 남새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벽에다 내 욕이 썼지? 곰은 눈을 부르르 뜨고 말했어요. 아니야, 난 금방 일어났어. 겨우내 물속에 잠만 잤는걸? 남새는 느릿느릿하면서 말했어요. 곰 진짜 화났다.
보긴 했어요. 맨 처음 곳에 이렇게 찔러 놓고, 봐봐요. 여기 찔러 놓고, 이쪽에 뒤집어 놓고, 맨 위에 새총 쌓고, 그 다음에 여우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 곰이 나쁘긴 하다. 이게 누가 썼지? 범인이 알아채라. 다람쥐의 탓은 뭐 했지? 그 다음에 이쪽 병점에 색청소 하려는 전문이 있어요. 어디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누가 내 유흥을 봤지? 굽는 그게를 겨우 끌었어요. 맞아! 다람쥐일 거야! 내가 도토리를 빼앗은 적이 있거든. 아, 도토리를 빼앗았구나. 뭐지, 도토리. 곰는 씩씩거리면서 다람쥐한테 찾아갔어요. 곰는 다람쥐한테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아, 너는? 다람쥐가 기지개를 켜면서 나왔어요. 내가 벽에다가 내 욕이 썼지? 곰는 주먹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난 겨울통은 여기서 잠만 잤는걸? 다람쥐는 고개를 가로지었어요. 오, 그럼 누구지? 곰는 무척 답답했어요. 그래, 엄정이 여우리치도 몰라. 내가 엉덩이를 떼인 적이 있거든. 곰는 분이 나게 여우에게 뛰어갔어요. 여우, 있으면 나와! 곰이 삑삑삑 소리치었어요. 누구니? 여우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나왔어요. 내가 벽에다 내 욕이 썼지? 곰는 따졌어요. 왜 아음 소리를 안 내지? 그래서 제가 여우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곰는 으슨차게 곰 장구러기 곰 엄덩이에 뿌리 났대요. 진짜 여우가 한 거네. 여우는 곰이 놀라댔어요. 시시, 너 찾기만 해봐. 곰은 여우를 뒤쫓아갔어요. 곰은 미끄러져서 언덕마개를 뛰었어요. 곰 엉덩이에 커다란 호리가 있어요. 빨빨빨! 곰 엉덩이에 진짜 뿔 났다. 다른 동물들은 놀라댔어요. 곰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건 다른 동물들 놀리면 안 되지. 어, 이건 뭐지? 여우는 깨있고, 곰 자고, 다람쥐 자고, 개구리 자고. 개구리야, 땅에 자요? 아, 그치? 땅에 자지. 고슴도치, 뱀, 남생이, 여우. 친구들도 곰처럼 순수 부리지 마요. 그러면 이름 버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난 잠만 자는 걸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빠이.